자, 저번 동영상에서 예고해 드린 것처럼, 자, 트렁크로 다시 브랜치해서 이 변경점들을 트렁크에 흡수하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 알아볼 건데요. 자, 이렇게 가서 트렁크를 선택하고요. 트렁크에서 오른쪽 클릭하면 토토이즈 SVN 있죠? 네. 여기서 머지라고 하는 걸 선택합니다. 그럼 머지는 뭐냐면 현재 여러분이 선택한 그 디렉토리로 다른 소스 코드를 병합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머지를 선택하면 여기 몇 가지 옵션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언급할 거는, 자, 첫 번째, Merge Your Range of Revisions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걸 선택하면,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이 리비전들을 그 지금 선택한 소스 코드에 병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URL to Merge From은, 자, Sample slash Trunk라고 하는 이 저장소에 있는 이 소스 코드들을 저장하겠다, 병합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Revision Range to Merge는 이 지금 위쪽에서 선택한 저장소, 거기에 있는 이 소스 중에 특정한 리비전들을 지정해서 병합할 대상들을 특정하는 것이 바로 이 기능입니다. Show Log를 선택하면 여기 여러 개의 리비전들이 있거든요. 그 앞에다가 체크, 체크, 체크를 여러 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체크되어 있는 버전들의 서 수정한 사항들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 수정한 사항들의 각각의 파일별로 최신 버전들을 반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고 OK를 한 다음에 Next를 하고 뭐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린 브랜치를 하는 거기 때문에 브랜치는 자, reintegrate a branch라는 옵션을 쓰시면 됩니다. integrate는 통합하다, 합치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reintegrate는 다시 통합한다 하는 거죠. 브랜치를 다시 통합한다. 그런 뜻이겠죠? 자, 그리고 Next를 누르면 From URL이라고 나와요. 그럼 현재 이, 머징을 하려고 하는 대상이 되는 URL을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브랜치한 URL을 지정하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탐색기를 선택하고 브랜치에서 E를 지정한 다음에 OK를 합니다. 그리고 Working Copy, 현재 여러분이 작업하고 있었던 요 디렉토리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네. 예. 자, 그럼 Next를 누르면 여기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그냥 옵션을 그냥 넘어갈게요. 자, Compare White Space라고 나오죠? 예, 요거는 그냥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고. 자, Test Merge는 뭐냐면 Merge라고 하는 작업은 상당히 위험한 작업일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프로젝트가 지금 굉장히 심플하지만 하다 보면 엄청나게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아주 많은 경우,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심호흡이 필요한 과정이죠, 사실은. 예, 간단한 경우는 그렇지 않지만. 자, 그래서 실제로 머지를 하기 전에 테스트 머지라는 걸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럼 테스트 머지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 리비전으로 된 작업사본에 통합할 수 없습니다. 업데이트를 먼저 하세요. 요런 게 이제 이 테스트 머지의 장점인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요 각각의 그 디렉토리가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그 방금 그 메시지를 끄면 이 토토이즈가 그 다음 액션을 추천하는 거예요. 업데이트를 할 거냐, 아니면 네가 알아서 할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업데이트가 지금 필요한 상태니까 업데이트를 클릭하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라고 하는 디렉토리에서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거죠. 그리고 OK를 누르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얘가 머지를 테스트를 시뮬레이션 했을 때 컴플리트가 난다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index.html이라고 하는 파일이 자 여기 보시면 요 트렁크에서 index.html이라는 저 파일의 수정한 부분과 이 브랜치에서 index.html을 수정한 부분이 동일하다. 동일한 지점을, 동일한 맥락을 각각의 브랜치들이 트렁크와 브랜치 모두에서 수정했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 예제를 보면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input 제가 지금 강하게 표시한 부분이죠. 강조한 부분. 여기와 그리고 여기가 두 개가 동일하게 수정이 됐다는 거죠. 여기는 이렇게 안녕하세요라고 공손하게 표시했고 이거 지금 제가 강조 표시한 부분은 이 앞쪽에 있는 input 텍스트를 텍스트 필드를 참조하도록 추가를 했기 때문에 같은 지점을 수정한 거죠. 그러면 버전 관리 시스템은 병합을 할때 웬만하면 알아서 해주지만 이거 내가 처리할 수 없어. 사람이, 당신이 이
병합을 하려고 하는 당신이 알아서 처리하십시오라고 해서 사람에게 위임을 다시 한 거예요. 시스템에게 위임했던 걸 사람에게 다시 위임을 한 거죠. 만약에 다른 부분이 수정됐다면 알아서 병합을 해주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이 그대로고 위에 있는 어떤 태그만 추가됐거나 그런 경우에는 지가 알아서 수정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사람의 실수하는 포인트나 이런 것들을 얘가 패턴을 잘 이미 분석을 해놨고 그 패턴에 따라서 사람에게 위임할 것과 자기가 위임해야 될 것들을 알아서 처리하고 있다는 거죠. 네. 예. 자, 그리고 다시 이걸 끌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OK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머지를 하시면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를 예측을 한 거니까요. 자, 방금 그것만으로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럼 머지를 제가 진행을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컴플리트는 충돌이죠. 그 리졸브는 뭔가 해결하다. 컴플리트를 충돌을 해결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뭐, 요 트렁크 슬래시 index.html 파일이 컴플리트가 났다.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옵션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옵션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어떤 아이템을 선택할 것이냐? 이건 뭐냐면 브랜치와 트렁크 중에 양자택일을 해라. 어느 한쪽을 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 풀퍼 로컬은 뭐냐면 지금 당신이 작업하고 있었던 로컬을 채택한다라는 뜻이죠. 내가 작업하고 있었던. 그럼 여기서 요 맥락에서 뭐죠? 요 트렁크라고 하는 디렉토리죠. 자, 그 다음에 레파지토리는 제가 지금 레파지토리에 저장되어 있는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소스코드를 이 트렁크라고 하는 로컬 저장소에다가 합산하려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레파지토리는 브랜치한 E라고 하는 그 저장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그 중에 하나를 어느 쪽을 버리고 어느 쪽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이건 실습할 필요가 없으니까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리졸브 레더는 그 나중에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특정한 컴플릭트에 대해서. 네. 그리고 요거는 모든 컴플릭트를 나중에 처리하겠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 저번 시간에 협업할 때 배웠어요. 그 컴플릭트를 처리하는 그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리졸브 컴플릭트에서 에디트 컴플릭트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 충돌이 났을 때 그걸 머징하는 그 도구 보셨죠? 네. 화면이 세 개로 분할되어 있는 거. 그게 뜨면서 여러분들이 그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자, 그럼 전 여기서 뭘 할 거냐면 resolve letter라고 하는 걸 later. 예, later라고 하는 걸 예, 지정할게요. 예. 좋으시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고 하면은 얘가 그냥 complete를 내고 끝내요. 충돌했다라고 하고 끝내는 거죠. 네. 자, 그리고 OK를 누르면 자, 제가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컴플릭트를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일부 이렇게 한 거예요. 도구는 뭐였냐면 우리 그 토토이지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화면 세 개로 분할되는 도구 있었죠. 아, 네네. 예, 그거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다른 컴플릭트를 해결하는 다른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때 도구를 이용했을 때는 거기서 선택을 했었죠. 거기서 직접 한 거죠. 예. 뭐 이거를.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가 보면 여기 보면 레프트, 라이트하고 워킹이 있어요. 워킹은 제가 작업을 했었던 거고 레프트는 R9는 리비전 9, 그리고 R12는 리비전 10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index.html 파일을 열어볼게요. 편집을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상한 기호가 포함되어 있어요. 바로 이 기호가 이 버전관리 시스템이 수정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충돌났는지를 저 기호를 통해서 구분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보시면 자, working이라고 하는 걸로 시작해서 이렇게 이 콜로 끝나는 요 구간 있죠. 이 구간이 내가 작업하고 있었던 구간이에요. 그리고 요 equal로 시작해서 이 merge write revision 1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이거 있죠? 요 구간이 지금 합산하려고 했던 그 시도했던 그 구간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 있는 요 내용을 참조해서 이 메타데이터 또는 이 기호들을 참조해서 어느 쪽이 맞는지 또는 이 두 가지를 같이 합산해야 되는지를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이냐면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어요. 그리고 실서버에 반영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기능을 좀 더 공손하게 다듬었죠. 네. 근데 이 두 가지는 다 필요한 기능이라는 거죠. 다 필요한 변경이고 그럼 여러분이 알아서 판단하셔서 여기다가 이 기능을 추가하시는 거예요. 안녕 하세요 라고 추가하고요. 그리고 이 버전 관리 시스템이 여러분이 충돌난 부분을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 놓은 기호 부분을 삭제하면 됩니다. 워킹도 삭제를 하죠.
그리고 저장을 한 다음에 저장했어요, 저는. 네. 그리고 index.html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tortoise svn으로 들어가면 resolved라는 게 있습니다. 해결했다. 처리했다. 요거를 마킹 해주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고 OK를 누르면 자, 보시는 것처럼 resolved 됐다. 끝났다. 라고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index.html 파일만 남고 이 tortoise 이 버전 관리 시스템이 만들어졌던 서브 버전이 만들어졌던 여러 가지 파일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자동으로 삭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빨간색이면 아직 제가 커밋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저는 이제 커밋을 하겠죠? 자, 여기서 svn 커밋을 선택하면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럼 index.html 파일을 제가 더블 클릭해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tortoise에서 제공하는 머지 병합 도구가 뜨면서 이 전 버전과 현재 버전을 비교해 주죠. 그럼 밑에 보시면 자, 밑에 보시면 안녕이라고 하는 부분과 안녕하세요라는 부분이 이렇게 병합돼서 현재 버전은 그러니까 지금 트렁크였잖아요. 네. 트렁크는 아까 안녕 반말로 해서 앞에 있는 텍스트 필드에 입력한 텍스트를 뒤에 포함해서 얼로창을 띄워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이 출시된 실서버에 반영된 공손한 버전이랑 병합을 하니까 이 두 가지 기능이 같이 들어간 거죠. 이해가시죠? 네. 자, 그럼 이걸 확인하고 여러분이 여기다가 이렇게 정황을 기술해 주고요. 그리고 기능은 공손 버전과 호명 버전을 병합했다. 라고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죠. OK를 누르면 그렇게 되면 자 여기 트렁크 상에서 지금 아까 여기에 머물러 있던 게 이제 이 머지 6번에 해당되는 머지가 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트렁크에서 피로에서 브랜칭했던 것을 다시 트렁크로 반영하는 작업을 우리가 해본 겁니다. 이해가세요? 네. 자 그럼 이제 트렁크와 브랜치의 관계, 또 트렁크와 브랜치를 병합하는 걸 해봤으니까 이번에는 태깅을 해볼 거예요. 자, 그럼 우린 태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 바깥으로 나가서 자, 여기 트렁크에서 오른쪽 클릭하고 tortoise svn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브랜치 태그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toPath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서 우리가 브랜치 하려고 하는 부분을 선택하면 되는데 예, tags라고 하는 폴더를 만드시고 네. 그 폴더가 없으면 만드시고 있으면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OK를 누르고 여기서 슬래시하고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버전은 버전 2잖아요? 네. 버전 2를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로그를 하는 거죠. 아, 로그를 한다는 게 뭔가요? 메모한다는 거죠? 그렇죠. 개발자들은 그걸 로그한다라고 하나요? 뭐 로깅한다라고 하죠. 예. 출시 버전 이 기록, 이를 기록한다라고 하고 그 show log를 클릭하면 자 우리가 출시했던 그 버전 있잖아요. 그 버전이 그 인사 기능 추가잖아요. 그러면 리비전 8번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이 리비전 8에서의 그 스냅샷이 태그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다시요? 다시요. 자, 여기 리퍼토리, 즉 저장소를 지정하고요. 네. 태그스라고 하는 거 밑에다가 2번이라고 하는 이 폴더에다가 네. 어떤 소스 코드의 스냅샷을 저장을 할 거예요. 브랜치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문화적으로 봤을 때 브랜치와 태그를 이렇게 구분해 쓰는 거죠. 브랜치는 브랜칭을 해놓고 계속해서 버전 계속해서 기능 개선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브랜치를 쓰고요. 네. 태그는 보통 프리징을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만 딱 내가 예. 기억하겠다. 예. 태그에서 계속 개발하지 않습니다. 보통. 태그는 그냥 어떤 상태를 아, 이제 스냅샷으로 딱 얼려놓는 거예요. 대체로 읽기 전용이 되는 거죠. 읽기 전용으로 쓰는 거죠. 여기다가도 쓸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태그와 브랜치라는 개념은 실제로는 구분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화적인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다시 요 밑에 보면 자, 그 저장소에 리비전을 기록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특정한 리비전을 어떤 특정한 저장소에
스냅샷으로 보관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리비전을 지정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출시한 버전에 대한 리비전을 할 거니까 그 출시한 버전이 리비전 8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겠죠. 아까 인사 기능까지 추가한 거. 예. 그다음에 호명 기능은 리비전 8번이 아니라 그 트렁크에서 추가된 기능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건 새 기능에 해당되니까 아까로 치면 지금은 리비전 8번이 브랜치를 통해서 만든 실서버에 반영했던 버전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걸 체크를 한 다음에 OK를 하고 그리고 밑에 있는 OK 버튼을 누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태그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태그에 있는 어떤 소스 코드나 그 상태를 여러분이 가져와야 되면 이렇게 하시면 되죠. 오른쪽 클릭하고 체크아웃 한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URL 오브 그 레파지토리가 있잖아요. 여기서 태그 2를 선택하고 그리고 체크아웃 디렉토리로는 2라고 이건 구분을 해야겠네요. 태그 s 2라고 한 다음에 OK를 누르면 자, 보시는 것처럼 태그스라는 폴더가 만들어지고 그 밑에 e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지죠. 그 e라는 디렉토리에서 여러분이 show log를 하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리비전은 14번이지만 여기 있는 요그 태그 안에 저장 저그 로컬 저장소에 저장되어 있는 최종 상태는 리비전 8번이라는 걸알 수가 있죠. 예. 태깅을 하기 위해서 태깅을 하는 과정도 리비전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때의 리비전은 14번이지만 그 14번 리비전에 저장되어 있는 소스 코드들은 8번 리비전까지의 소스 코드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태그와 브랜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제가 설명드릴 건 태그나 태그스라고 하는 그 폴더나 브랜치스라고 하는 그 폴더는 그냥 문화적인 거예요. 문화적인 관습적인 거라는 거고. 건 개발자들 사이에서 통용되는 예. 거라는 거죠. 다른 이름으로 하셔도 돼요. 아까 보시면 여기 저장소에서 제가 오른쪽 클릭하면 여기서 그 레파지토리 브라우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테스트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그나 브랜치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어떤 쓰임이나 용도에 따라서 직접 폴더를 만드시고 그 폴더에다가 소스를 저장하셔도 전혀 무관하다는 거죠. 다만 태그나 브랜치라고 하는 것은 관습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걸 지켜야지만 다른 개발자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하거나 협업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이 팀에 합류했을 때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 그럼 만약에 혼자 개발을 할 때는 저거를 마음대로 만들어서 예. 뭐 병합하거나 예. 태깅하거나 할 그렇죠. 수 있다는 근데 거죠. 가급적이면 그 작업하려고 하는 그 행위가 기본적으로 태그나 브랜치에 해당되는 행위라면 여기다 만들어야겠죠.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알아서 폴더를 만들어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럼 뭐또 궁금하신 점 있나요? 우선은 없습니다. 예. 그럼 뭐 나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그거 저 별도로 묶어서 또 수업을 만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